네, 어제 전남 완도군 해상에서 어선이 뒤집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선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5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경남 통영에서 이 선박끼리 충돌해 한 명이 숨지는 등 이틀 연속 선박 사고가 났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거센 풍랑이 치고 암흑이 깔린 바다. 해경 함정이 조명 하나에 의지한 채 수색합니다. 잠수사도 어선 밑으로 들어갑니다. 어제 오후 4시 18분쯤 전남 완도군 청산도 남쪽 약 6km 해상에서 7톤급 통발 어선인 근룡호가 뒤집힌 채 발견됐습니다. 56살 선장 진모 씨 등 선원 2명은 조차실과 선실에서 숨져 있었습니다. 61살 이모 씨 등 5명은 실종됐습니다. 당시 풍랑주의보 발효로 파도는 3m까지 치솟았습니다. 해경은 근룡호가 피항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룡호는 오후 1시 10분쯤 위치 발신 장치가 꺼진 뒤 약 3시간 만에 인근 유조선이 발견했습니다. GPS의 버튼을 눌렀을 때 조난 신호가 발신이 돼서 GPS에서 수신이 가능합니다. 돌발 상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경 구조대원이 쓰러진 환자를 살리려 안간힘을 씁니다. 오늘 오후 3시 15분쯤 경남 통영 지도 인근 해상에서 24톤 어선과 1.7톤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77살 A씨가 숨지고 부인 75살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